그래서 왔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아버지가 학위를 안 돼. 학위에? 아이고. 이국당 일본에서 평생 가슴에 묶고 살았던 고향.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오는 제주.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지? 예, 예, 예. 항상 고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억척스레 살아온 지난 세월. 몸도 마음도 늙고 쇠약해져 버린 제1제주인 1세대들. 가난한 고향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려 합니다. 할머니,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내년에도 또 보게. 죽으래 계란 좀. 예. 예, 건강하시나 또 내년에도 보고 해마다 볼 거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각 고향 가고 싶어요. 진지하게 동요를 부르는 이분들은 노숙 생활을 하다 이곳 희망원에 입주한 분들인데요. 일본 공연을 위해 연습이 한창입니다. 자, 이 곡도 완성됐네요, 이제. 아이고, 잘했다. 내일 모레 가자, 내일 모레 가자. 제가 처음 와서 연습 왔던 첫날이 생각나는데요. 눈도 안 맞추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네, 입들도 그냥 뭐 조금씩 벌리시고. 근데 저는 싫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반드시 변할 거라는 걸 전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곳에 왔었고. 근데 정말로 이제는 제가 오는 걸 미리 오셔서 기다려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눈도 마주쳐 주시고.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눈 마주치는 거. 노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중창단 활동을 통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암투병 중이던 단원 김인태 씨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희망원 식구들에게 남긴 돈으로 구루터기 중창단은 며칠 후면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내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 라는 희망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거기 가서 만나실 어른들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또한 저희 노래를 통해서 피차 서로, 네, 그분들도 저희들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출을 하고 돌아온 송선희 할머니가 힘겹게 방을 오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병으로 눈이 나빠져 앞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어머니야. 주천면 주천리. 그것이 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엄마 계시지 않아요? 엄마. 돌아가신 엄마. 이름이 뭐예요? 양인원이. 그래서 무슨 일 하셨어요? 해녀. 해녀. 물 먹으러, 믿으니 먹으러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해녀 양 씨의 주인공이었던 어머니. 제주와 일본 대마도를 오가며 평생 물질에 자식을 공부시키고 고향의 친척들까지 도우며 힘겹게 사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예. 보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아이고. 어머니 손잡구나. 걸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은 게. 제주도에. 예. 할머니 고향이 구장면 아닙니까? 가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다 북한으로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살고 있어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선 거동조차 힘들지만 일본 요양시설에 가는 건 또 싫다고 하십니다. 항상 누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가서 못하니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본이니까 시설 들어가도 일본 시설이니까 다 거기서 일본 사람처럼 살기가 싫어서 집에 있고 싶다. 그런 거죠, 엄마. 네? 할머니의 깊은 한숨을 뒤로 한 채 이번엔 제1교포 고령자분들이 계시는 시설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열매라고 그 대한민국 기관에서 그 기부를 받는 기관입니다. 이게. 옛날에 여기 일본에 있는 제1교포님들이 우리 한국에 1960년대, 70년대 한국이 막 어려웠을 때 한국 고향을 많이 도와줬지 마시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마움으로 이제는 우리 제주에서 일본에 와서 사시는 분들 앞에 우리가 답례로 이렇게 좀 놓으려고 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다 이따라 와서 내 할림이야. 아이고. 나는 화북이고. 화북에? 아이고. 옛날 별도 아니고 화북이. 예, 별도. 예, 별도. 처음에 올 때는 조금만 이렇게 살고 조금만 고스카이 해지면은 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거기 자리 잡고 살면은 그렇게 되질 않네.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되질 않은 것 같아. 오죠. 이렇게 형님 건강하시고 잘 없어요? 우리 받은 걸로 생각해.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한국에 가서 보람 있게 뭐. 거기도 저희들이 할머니 앞에 이렇게 드려버려야 우리 제주 사회에서도 마음 놓을 겁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으게. 예. 아이고. 드렴스다야.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거 그냥 헛되게 쓰면 안 되주게 보람 있게 써야. 약소하지만 고향의 마음이 잘 전해졌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 도망 살아야 될 건데 예. 또 봐야 됩니다. 예. 예. 또 봐야 됩니다. 너무 고맙고 기쁩니다. 나 장녀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그러니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아놓으니 참 한국에 돌아가면 다들한테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그래 했다고 말해 주셨네. 제1제주인 1세대 돕기는 제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던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의 공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9년째 일본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올해도 일본 현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140여 명의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비는 도민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마련됐는데요. 일본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향 제주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제1제주인 1세대들. 그들의 고향 사랑을 기억하는 많은 도민들의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말 할 수 있을까?
조금요. 멋있는 고람수가. 예, 멋있는 고람수가. 잘 골아줍소. 멋있는 고람수가. 예. 젊은 때에 예, 예. 어머니가 오늘은 만큼을 짜는 날이니까. 예. 응. 네, 바다에 가면 뭐 구쟁이. 예. 예, 전복. 전복, 보말. 보말. 물꾸럭. 예, 뭐 이런 거 구살, 구살. 응? 구살. 아, 구살. 구살. 구살 꽉 막 예, 바닷가에서 예. 막 먹어서 이 이 철에 구살 이제 이제 구살 먹을 때 예, 해녀들 예, 막 구살 해 가지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반갑게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께 고향에서 보내온 온정을 대신 전했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줬니? 가서 나눠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배달부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며 긴 세월을 부지런히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프지 마랑 사람 씻어야 내년에도 또 오컴에야? 예, 고맙습니다. 네, 아프지 마십시오. 예. 예. 꼭 다시 오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여기서도 아무 뭐 보험도 없고 예. 예, 주인돈에 한 30년 생활 하다 보니까 보험도 다 계약해가지고 다 쉬어버리고 예.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 수가 돼? 그냥 아들 생활비 준 걸로 병원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예. 예. 고향을 떠나 일본 땅에서 평생 고된 삶을 살아온 제1제주인 1세대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어 어머니는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마늘 대단히 가슴이 할때 고맙습니다. 이렇게나 아니 그냥 일본 말로 고럽소. 군다케 오카네 탁상 이타다이테 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이마마데 군이 대 이쇼금이 얏테 한노니 고코마데 못테 쿠루 코토 나이 데스. 환수는 어때요? 잘 계셨었어요? 예. 예. 유리에 예. 유리에 다쳤어요. 근본에 유리 들어갔어. 아 유리가 들어갔어 여기. 맛이 끊었어요 여기. 아. 네, 보태서 이제 쓰시고 맛있는 것도 사서 드시고 하세요. 33세 담석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이기숙 할머니.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도 없이 먼 이국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예. 여기 다 와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아. 뭐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술 받으셨어요. 예. 이거 이것도 다 장이 여기서 이거 다 해서 네 휘자에서 여기서는 일이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코를 수 없어요. 아, 예. 지금 걷지도 예. 못하시고 예. 혼자서 그 이것도 못하고 5년 전 김순옥 할머니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의 고향 방문 행사에 초청돼 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새신을 신고 고향에 간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던 할머니. 이제는 몸이 자꾸만 노쇠해져 가는데요. 언제쯤 다시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유, 반갑지? 제주도에서네. 예예예. 생산되고 있는 것이 밀강. 밀강 예예예. 밀강 예뻐. 예예. 밀강이 제주도에 한 60년 전에 여기
일본에서 다 보내준 제주도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좀 아시? 본 20년 전에 그것도 보냈습니다. 아, 시집에도 돈을 보내고 그 마을에도 보내고. 예. 바로 지하지방이네. 예, 예. 마을에서 내 체험으로 내 예. 서울 대학이 갔습니다. 예. 나가 내 공부 못하나네. 예, 예, 예. 먹을 건 보내지 못해도 예. 공부할 땐 회사 하나네 보내다고 했네. 목사도 거지 됐지만 한국에서 돌아갔습니다. 예. 아, 예. 한국에 살 때 혹시 어머니가 그 옛날에 한국서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하는 거 있을까? 예, 그 소리 나도 어머니 맞어요. 그럼 그 노래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 너무 하드가시겠네. 그게 많이 끝까지는 못해도 예, 조금 한번 해보시죠. 어머니마 사랑하는 어머니마 어디로 갔나 어머님 가신 홀로 이때까지도 흐르는 눈물이 계속합니다. 오, 좋은가? 아, 네, 우리 어머니가 1급서 되네. 예. 우리 친정 어머니 1급서에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 나는 이 노래를 어머니가 늦도 불렀다가 너무 됐어요.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7살 전에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네. 지금도 기억해서 어머니가네. 예. 무슨 요 내가 순대가네. 불렀으면 됐어요. 난 갖고 알아이나가 하나씩 갖다를 희돌이 되네. 그럼 설거지 하면서 뭐 하면서 슬프, 예. 슬플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 설거지 어멍 이렇게 부르게. 예. 아. 그 있었네. 예. 어린 때 들은 그이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또 이거는 그 나도 네 이제 모습 그 분놈이 있네. 인혁 어머니 생각하면 이거 부릅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 야 엄마 세워놨대. 저희 제주도에서 왔어. 제주도. 아, 제주도에서 왔어요. 엄마, 나도 제주도 가봤어. 아, 그렇구나. 아. 제주도 어디입니까, 고향이? 가로 무드네. 아, 용광이로구나, 용광. 아이고, 우리 무드네, 무드네. 야, 무드네 딱 하니까. 야, 여기서 우리 고향어른 만나지니까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힘이 나. 사랑으로 올라진 무라야 가라라. 예. 뭐 나축하시는 게 할머니 우리 고향 자꾸 이렇게 생각해주고 너무 감사하는 임에서 나 돈 하소. 하소. 오빠는 이거 사루. 하소. 하소. 그래도 이거 역 받. 야 가가 이라.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작업대로 향하는 할머니. 기계에 잘려나가 뭉툭해져 버린 양손으로. 오늘도 차디찬 쇳덩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제1교포 1세대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힘든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한 푼 두 푼 모아 고향에 기부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고향은 이국 땅에서의 힘든 삶을 견디게 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면 대화가 어머니 제주도에서 왔다. 제주도. 제주도. 예, 제주도. 아이고. 하버. 네, 뭐 그곳에 다 있어. 하버. 몇 살에 일본 옵디가? 울지 말고. 어머니 몇 살에 일본 놔? 몇 살? 몰라. 제주도 화보. 네, 화보. 그리 바당에도 막 가나수가.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화북만 생각나는구나. 예. 화북만. 예.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할머니. 그래도 고향의 기억만큼은 잊을 수 없나 봅니다. 오만행. 이거 제주도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보내주는 거예. 반가워. 예? 반가워. 반가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아유 다리가 멍도 들고 막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막 예. 예. 막 너무 가늘으세요.
차갑고. 어린 나이에 사삼을 겪고 일본으로 밀항해 가진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오신 할머니. 하지만 조선적이란 이유로 평생 고향 땅 한번 밟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제주도 갈 거야. 이제랑 사, 여기서 아프지 마랑 잘 삽소. 예. 이번 성금 전달 행사에는 제주 한의사회도 동참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뜻깊은 봉사를 펼쳤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4.3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제주도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사카 지역에 제일 제주인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때 어르신들이 이제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를 제가 들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들이 한 분 두 분 교당을 찾아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형수. 김형수. 계속 여기 사신 거고요? 네. 그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딱 보니까 딱 뭐 걸려있는 듯한 약간 우엉차를 마셔서 가슴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6개월? 여기도 괜찮으신가요? 한방 치료는 교포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순서대로. 예. 1번 앉아. 제주 한의사회에서는 건강 상담과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프긴 하지만 이제 와도 한두 번 맞아도 몸에 컨디션은 이렇게 좀 변화가 와요, 보면. 네, 지금 맞으시는 침은 기운 순환시켜드리고 스트레스 좀 풀릴 수 있게 그렇게 침 놔드린 거니까 집에서 이 가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문질러 주시고요. 네, 그렇게 좀 마음 좀 편안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가또. 예. 어머니 편안히 하고 계세요. 아리가또. 아유 아리가또. 네 엄마 지방에 멍이 빠르게 걸맹이 뜨셔. 걸맹이 뜨셔. 냉기 나이까라. 언니 멍이 지고라시대. 민나야 민나. 한국에서 기대 민나 보상들 했지. 어찌나 단한 상황 살게 할 때 나간 것 같아. 다시 민나 이슈 부르시다. 젊을 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눈물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어. 난데 뭐 식어도 쓰르시. 제주도가 독급했어 온나. 제주도가 나 온나가 하더라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도 몸도 고생을 하셨지만 고향 떠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사셔서 일종의 화병 같은 증상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머리는 항상 아프고 목하고 어깨는 뻣뻣하고 손발은 저리고 이게 많은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쥐가 나면서 비틀어지세요. 돌봐줄 가족도 없이 고령의 뇌경색 후유증까지 평탄치 않았던 굴곡진 삶에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병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하지 순환이 워낙에 안 돼서 가만히 있어도 전기 통하듯이 계속 찌릿찌릿 아프세요. 그래서 오늘만 침을 세 번 맞으셨어요. 어제도 하루에 침 세 번 맞으시고 몸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게 너무 심해서 거의 앉아서 생활하시고 손발은 다 저리고 그래서 머리로, 목으로, 손발로 침을 여러 차례 나눠서 맞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금방 왔어요. 네. 몸이 불편해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개별 방문에 나섰습니다.
일본에 일가 친척 한 명 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김영선 할머니. 다리가 불편해 혼자서는 외출을 할 수도, 높은 경사의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 주 2회 나가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외출인데요. 할머니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예? 예, 아이고, 뭐 이 다리가 아파, 이 다리가 이 발은 나 용 대기인이야. 고노 아씨가 이 지방 쓰여 있는 고노 아씨가 와로 가랬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허리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예. 여기랑 여기가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예, 이런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다. 아, 느낌이 비슷하네요. 예, 예, 비슷해. 고노아씨 여기는 고노아씨가 저 또 오가시네. 고고다면이 와다시 알았군요. 고고 주사 고고시다느니. 자, 쭉 똑바로 넣으세요. 아프진 않으니까. 아프진 않고. 지금 아프세요? 괜찮아요? 고나시는. 괜찮네. 예요. 고나시가 아파요. 고나시가. 이거는 괜찮고. 예. 고나시가 고나시다니. 고나시가. 이쪽도 괜찮네. 아, 그 이라는 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우기 못해요. 이것도 괜찮으시고. 자, 이쪽 발목을 이 위로 올릴게요. 양반 다리 할 거예요. 예. 양반 다리.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아프세요? 아, 여기. 여기가 아파요? 응.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 많이 아프네. 반대로도 해볼게요. 발목을 양반 다리 하시고. 이거는, 이것도 아프네. 응? 이것도 아픈데. 이쪽이 더 아팠어요? 이쪽이 더 아팠어요? 이쪽은 안 아프고 이쪽 아프니까. 아. 이쪽 나만이 아프지. 할머니는 허리 신경은 괜찮으시고요? 현재로 뭐 다리만. 예, 허리 아래쪽에 있는 엉덩이 쪽 근육. 그리고 뭐 골반 쪽, 그리고 대퇴부 쪽이 다 굳어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양쪽이 또렷하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아, 이 자리 붓은 좀 커요. 그래도 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다리로 좁은 방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니 온몸이 굳는 건 당연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할머니 곁엔 돌봐줄 자식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프죠. 힘이 세요. 힘이 세요. 할머니 어때요? 뭐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너무 덥죠, 근데 너무 아프고. 아유, 잘 아파라. 근데 할머니 다리 근육도 다 빠졌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 걷지 않으니까 안 오. 뭐 무릎도 골반도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굳어야 돼. 예. 건강하세요, 할머니.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예, 여기 앉아세요, 이제. 우리 갈게요, 이제. 예.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 예. 예. 저희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에서 왔어요. 예,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아이고, 할머니, 이거 여기 저 무릎 아파 보니까 잘 앉지 못했구나. 아니, 아니. 예. 아기는 일어나지 못했어. 예. 손가락 시다가 스메타. 안오. 지가 가야 되니까. 우리만 뭐 가깝다. 우리만 연락하고. 뭐 연락하고. 아이고. 침을 안 맞아도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그쪽으로 건강해, 이게. 어르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이렇게. 구디가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피부가 되게 약하거든요. 상처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고맙습니다. 나. 그러면 지금 아까 이렇게 누르다 아프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이 눌러도 그 다음에 조금 덜 아플 거예요. 여기가요. 예. 하다 보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지금 제가 느낌 오거든요. 이거 만져도 이게. 이렇게 보면. 예. 이걸 매일 하세요. 예. 굳이에. 그래가 또또시 아따가고 누구고 누구고 나루 지가 피가 이런 됩니까? 예. 제주 막 다 알아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표준어는 와가라니. 제주 말과 사투리와 다 알아들으시고. 사투리까지? 아이고 그렇구나. 어머니가 집에서 사투리만 지대로 가라네. 말은 못해도 다 제주로 말은 강수가 은수가 하는 건 다 알아. 어머니가 떠난 후로 함께 말을 나눌 사람조차 없다는 할머니. 제주와의 인연은 어느덧 6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만남도 잠시,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할머니,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내년에도 또 보게. 죽으래 해도 안 죽으래. 예. 내년에 또 보게 해요. 예? 저기서 오지 말린 저기. 오지 말아요. 예, 예. 손 흔듭사 손. 악수. 아유 화이팅. 할머니 내년에 또 봅시다. 가방에 걷지 마시오 언니. 예 어르신. 어르신. 언니. 예. 저 미녀하고 고맙대. 예. 계십소 예. 계십소. 다시 말아요.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배웅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맞아주실 거죠? 미치니요. 이곳 제일교포 요양시설 사랑방의 최고령이신 103살의 현인산 할머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뵀는데요. 할머니는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고 고령자 돌봄시설인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굴 기억나세요? 작년에 이렇게 침 해주시고 한 거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니까요. 누워만 지내는 탓에 양쪽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덜 부은 거예요. 과감하게 부어요. 워낙 고령인데다 운동량도 부족하다 보니 온몸이 성치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침을 놓아드리는데요.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침으로 좀 장운동 시켰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이제 허리도 좀 펴주고. 할머니 눈 떠봐요. 아, 다 맞았어요. 침 아팠어요? 작년에 제가 뵀을 때 식단을 잘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식단은 작년에 못 받았지만 식단은 여전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이제 대변이 잘 못 보시고 다리가 많이 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동이나 움직임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지금 침 놓은 게 이제 장 운동을 좀 잘 해드려서 그러면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더 이거 한 번 맞고 다 편하지는 않겠지만 장애 운동을 좀 해주면 허리 우리는 한 방에 또 그게 허리도 좀 이렇게 좀 더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허리 아프신 거랑 변비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맞춰서 침을 놔드려 봤어요. 할머니 내년에 또 우리 봬요. 할머니 약속했어요. 아이고 젊은 시절에는 굳은 일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억척같이 살아온 제1제주인 1세대들.
힘들게 살아도 고향에 갈 땐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고향의 가족과 친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갔던 속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희생만 하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와준 고향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本当に 80년 近くまで 生きてきたけど 本当に 우리 어머니의 おかげで そして また こうして 皆さんの おかげで こんだけ 大事にしてもらって 幸せ 제가 지금 이제 그 마음을 하나씩 넣다 보니까 지금 많아졌어요. 아, 네. 우리 할머니 마음에 네. 다 이렇게 치료를 네.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사연 듣다 보니까 하나씩 놔주시고 아픈 자는 또 할머니도 원하시잖아요. 여기 아픈 자리를. 그 침법이 어떤 침법이든 간에 그 놔드려요. 제가 놓는 침이 있고 원하시는 자리가 또 하나씩 놔드려야 되는 거. 얼음만. 일본에서 나고 자란 강춘자 할머니. 부모님의 고향에서 찾아온 운정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네,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함께 예. 왔습니다. 예, 하리노 선생. 예. 고향이 제주신 거예요? 네. 제주 어디세요? 구자매. 구자. 지금 일단은 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잠은 잘 주무시고. 허리가 아파시대. 허리가 아파요. 걷는 게 힘들어요. 한 30분 걸을 수 있어요? 머리. 힘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가지고 네, 옆으로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잠은 잘 주무신다고 했죠? 네 그래요 자 허리 쪽 살펴볼게요 옆으로 누워보시고요 허리는 뭐 다쳤어요? 다리가 저리세요? 네. 다리가 저려요? 이쪽이 더 그래요? 이쪽이 더 그래요? 이쪽으로?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 다니신다는 이인선 할머니. 꾸준히 주사도 맞아봤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사셨던 일세 어르신들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은 이게 크게 다치니까 살살 해야지 뭐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쯤 맞고 네네네네 아이고 너무 아파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욕 갖다 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 할머니들 아프신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에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신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점점점 허리에 힘은 없어지고 힘은 없어지니까 몸은 계속 앞으로 수그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가 아예 변형이 됐죠. 뭐 허리에 변형이 오고 점점점 뭐 이렇게 변형이 오면은요 단순하게 허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어깨도 골반도 이렇게 다리까지 전신이 다 예, 뭐 균형이 완전 흐트러져 버렸어요. 예전부터 많은 제일 제주인들이 모여 살았던 오사카. 한국 오사카 교회 부녀 회원들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주의 향토 음식인 빙떡에 고사리 나물, 돼지고기 수육까지. 제주식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주도 빙떡을 아침에 새벽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사카 교회 할머니들이 화요일이면은 노인대학 공사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노인대학 공사팀이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고향에서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 분들과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교당 가득 자리했는데요.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바깥 나들이도 하고 모처럼 즐거운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아직은 상기된 표정의 어르신들. 간단한 몸풀기로 분위기를 바꿔보는데요. 고향의 정을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제주도민들이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래팀이 제주의 노래 감수광을 선보입니다. 고향 가수의 노래가 나오자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구루터기 중창단이 다음 순서를 기다립니다. 조금은 떨리지만 좀 가라앉히면서 우리 어르신들이라 생각하고 내 고향 분들이라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함께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드디어 일본에서의 첫 무대를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나갑니다. 고향 사람들이 부르는 고향의 노래. 그 노래 넘어 내 고향 제주 바다가 아득히 펼쳐집니다. 해녀 어머니가 물질하고 동무들과 헤엄치며 놀던 그 바닷가. 그동안 사는 게 힘들고 바빠 잊고 살았던 고향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 온 것 또한 고향이었습니다. 한때는 알코올 중독과 노숙 생활로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단원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고향 땅을 가슴에 묻고 평생 타향살이를 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더욱 힘차게 노래합니다. 그리운 고향 제주도는 언제나 당신들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이유 매일 있어 오늘.
좋아서 울었어요. 감동했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고향 제주 바다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성게미역국도 푸짐하게 끓여졌는데요. 소박 하나마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봅니다. 정말로 제주도 도민분들이 저희 제1동포분들, 특히 제주 출신의 제1동포분들을 정말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느껴집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세월, 하지만 쉼없이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삶의 끝자락. 언젠가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리라 굳게 믿으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제주 발전의 밑거름이 된 그대들의 땀과 눈물의 역사를 고향은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구도를 재빠르게 포착.